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정마담입니다. 제가 이렇게 3년 동안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영상 안 올리고 쉰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해외에도 나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간만에 이렇게 표정이 밝습니다. 많이 컨디션 회복이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 그리고 저도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 구매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친한 동생과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래, 인사성이 아주 밝습니다. 자, 친한 동생과 함께 동행해서 차량을 보러 강서구 매매 단지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죠. 뭐 첫 번째는 제규어고 두 번째는 벤츠인데 벤츠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엔카라는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보고 지금 찾아가고 있고요. 긴 말 필요 없이 빨리 가서 여러분들에게 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중고차 매매 단지에 있는 차다 보니까 딜러분 입장에서도 뭐 안 좋아하실 수도 있고 뭐 실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이 이렇게 매끄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그냥 같이 갔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영상을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죠. 자, 도착했습니다. 와, 중고차다. 아, 나는 백화점 오는 것보다 매매상 오는 게 더 가슴 떨려. 전 백화점이 편해요. 중고차는 처음 보러 오르지. 네, 맨날 형님 영상으로만 봤지. 어딨니? 아주 신이 납니다, 신이 나. 어딨니? 안 보이는데? 어딨을까? 여기 있다! 아하! W203 C클라스입니다. 아우, 완전 뭐, 차 기가 막히네. 그림이네, 그림. 엔카 진단입니다. 엔카 진단은 제가 알기로는 무사고차 아니면은 안 해주는 걸로 아는데, 아, 이 차는 너무 마음에 드네요. 아, 너무 마음에 든다. 타이어도 미쉐린. 기본적으로 관리가 돼 있다라는 거죠. 이 뭐 타이어 하나 이렇게 신경이 잘 써져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스포츠 에디션. 오, 제논 램프. 자, 컴프레셔 엔진이고요. 아, 깔끔합니다. 뭐 보면 알아요? 몰라요. 형님이 봐주세요. 이거 볼 것도 없어. 자, 실내 한번 볼까요? 아, 그냥 새 차야, 새 차. 보이십니까? 6만 1000km. 오, 우리 사이드 볼스터 주름 하나 없습니다. 아, 너무 좋다. 야, 그냥 새 차 같아요, 여러분. 너무 좋네요. 사자. 사자. 이거 볼 것도 없다, 야. 제가 군산에서 가져왔는데, 네. 고속도로 운전 열심히 하고 왔는데, 네. 차는 좋습니다. 아, 사이드도 네. 다 잘 작동하고, 좋네. 이거 뭐 매뉴얼도 다 있고 언로프도 좋아. 그냥 사면 돼. 그럼 돼요? 사장님한테 조금만 싸다게 해달라 그래. 키도 두 개고. 아, 하나는 저기 신형키로 바뀌었네. 하나는 바꿨고. 네네. 키 두 개고. 네. 야, 앉아봐 한번. 어울리나 한번 봐줄게 형이. 첫 벤츠냐? 첫 벤츠죠. 잘 어울려. 딱이야. 니 차야, 니 차. 니 차예요. 오, 텔레스코피까지 되네. 포지션 맞춰보는 거야? 그럼 나가야지. 출고다.
사사로 와서 최단 시간 안에 구매해 보자. 오늘 아. 출고하실래요? 오늘 출고해야죠.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죠. 오늘 출고해야지. 우리는 오면 사야 돼. 네. 우리 대표님 고향이 어디세요? 네, 전라도. 네. 전라도 어디입니까? 장흥입니다. 장흥이세요? 네. 아. 아니 대한민국 혈연지원 학연이야. 책. 이건 뭐 중요한 게 가격인데. 그렇지. 가격이 제일 중요하지. 대부분 매매든 안산이든 수수료는 일단 다 집어넣고 시작을 해요. 네네네. 솔직히 알면 좀 빼주고 네. 이런 걸 다 계산해가지고 또 냉가 가격도 책정을 하거든요. 네네. 이걸 나는 안 받겠다 생각을 하고 해놓으면 더 업을 시켜서 광고를 내놔야 되는데 이 차뿐만이 아니고 다른 차도 몇십만 원에 굉장히 민감한 차들이 많거든요. 수수료는 안 받는 걸로 하고 차 대금에서 제가 20만 원 더 해가지고 40만 원 토탈 700 그냥 깔끔하게 네, 해드리면 730에 아니 이거 뭐 성능이야 뭐 이런 거야 뭐 네가 다 내야 되는 건 맞아. 네. 당연히 이게 네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건 네가 내는 거고 엔카에서 보고 사는데도 매도비를 내요? 네 매도비는 전국 어디에나 있죠. 아니, 그러니까요 원래 이 매도비라는 게 알선 수수료잖아요. 아니요 수수료는 네? 따로 법정 수수료 2.2% 이건 따로 있고 네. 매도 관리비는 말 그대로 네. 차량이 입고해갖고 출고될 때까지의 보관료죠. 네. 그죠. 그러니까 600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다 알아서 잘 넣으신 거라고 저는 다 알고는 있는데 네. 우리가 좀 오면은 그래도 좀 아니 해드릴 이 적은 차에 네. 40만 원이면 네. 진짜 많이 해드린 거. 그냥 개인적으로 사온 차들은 마진 있는데 경매로 또 온 차는 진짜 마진 없어요. 네. 그럼 우리 기분 좋게 기름이라도 넣으라고 돈 10만 원이라도 정도 10만 원이면 커요. 네. 진짜 커. 그러니까 이거 720만 원이 진짜 큰데 좀 해주세요. 그래도 우리 기분 좋게 넌 빨리 보험 들어. 아 예. 이거 하나 찍으셔가지고 네. 책! 와 차 사러 와서 30분 만에 계약까지 끝내고 출고합니다. 아, 그냥 보자마자 샀어요. 뭐 볼 것도 없고 뭐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차주의 목. 좋아? 얼떨떨해요. 어? 얼떨떨해요. 야 나는 차를 그렇게 많이 샀어도 아직도 계약서 쓸 때 손 떨려. 아 다 떨렸어요. 그래 당연한 거야.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계약서에 쓰이는 글자 보면은 얘가 떨고 있구나 안 떨고 있구나 알 수 있어. 아까 많이 떨었어요, 저? 많이 떨더라 야. 자, 차량 30분 만에 계약서 쓰고 출고합니다. 자, 여러분, 저도 이렇게 빨리 차를 계약하고 사진 않는데 진짜 한 30분 만에 차 다 보고 계약서까지 쓰고 차 출고합니다. 차는 뭐 이렇게 출고해야 맛이지. 부럽다. 너무 부럽다 야. 앞으로 잘 타실 거죠? 아우 차가 너무 깨끗하잖아. 이거는 뭐 제가 이제 따로 자동차 리뷰로 W203 모델을 리뷰로 다시 한번 만나 뵙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멋지게 출고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잘 타세요. 네.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왠지 제가 다음 차단한테 매물 있으시면 연락드리 그래. 아, 나 너무 좋다. 야 지금 이 차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그냥 제 지인분들이 그냥 다 사가지고 가시네. 자 저는 다음에 이 차 리뷰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W203을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는 내가 가져갈게. 이따 봬요. 아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뵙겠습니다. 네. 예. 가세요. 네.